폴리의 그림 읽기. JJ쌤은 예쁘다. 얼굴도 조망만 하고 허리는 레알 한줌이시다. JJ 선생님은 맨날 백순대 알리오 올리오도 먹고 이러는데 허리가 저러고, 나는 맨날 닭돼지만 먹는데 허리가 이러면. 아, 엄청. 오늘의 선수 1점 해주세요. 저희 구해줘 살즈 벌써 한 달이 넘었죠. 과연 살이 얼마나 많이 빠졌을지 인간 점검을 하려고 해요. 쌤이 아까 야 인프라지 빼! 뽕도 좀 뺄까요? 뽕 갖고는 이번 주에 조금 사람이 됐거든요. 진짜 이대로 가면 조지겠다라는. 그럼 그동안 열심히 안 하고?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진짜 매실 청구 안 찍어 먹었어요. 그럼 그 전에 뭐 먹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휴먼인데. 근데 이번 와. 주는 해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보라보라봐. 보라보라봐.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오! 빠졌다. 지금 그게 뭔지 이해해서 이거 봐요. 몸무게 빠진 거 둘째치고 체지방이 4.3. 근육은 거의 안 빠졌어. 근데 오졌죠. 오. 가위 좀 주세요. 오늘 이거 좀 끊고 갈게. 이거 진짜 왜냐면 조금 딱딱했거든요. 이거 만져보셨어요? 오캉오캉 해줬어. 여기 그때 여기 쟀거든. 숨을 쉬어. 117.5 105.5 3.5 77.5 75 127 120.5 아씨 나 뭐 입지? 대박 사건. 아니 이게 진짜 배가 많이 빠졌어. 체지방 3.4kg? 4.3. 아 진짜 1kg 되게 자존심 상하게. 이거 어느 티셔츠인지 알아? 티셔츠인지 알았어요? 꽉 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간 창피한 옷이었어요. 한번 입어볼게요. 입어볼게요. 오 오 완전 닿네. 와 이 뒤에 이만큼 나와요. 오. 열심히 합시다. 제 깨달은 게 있어요. 뭐야? 쌤이 자꾸 이렇게 어깨 이렇게 누르라잖아요. 여기에 힘을 줘야 된다. 네네.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가 챙겨서 샤워할 때 거울 한 30분 보거든요. 30분을 봐요 거울. 어찌나 이게 또 빠지니까 계속 구경하고 싶던지. 요새 홀리 거울도 엄청 많이 보고 올라가서 때려요 뒤에서 그만 보라고. 홀리가 지난주부터 김치만두 김치만두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홀리 김치만두 좀 먹게 해달래. 그런 주점은 사랑이라고. 이제 홀리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다던 오늘의 보상식 김치만두. 아우 참 그놈 참 아주 반질반질. 홀리가 만두로 오늘 두 개밖에 못 먹을 예정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이제 입 터져서 안 되잖아. 홀리를 또 배려하는 마음에서 저는 오늘 점심 메뉴를 홍수를 시켰어요. 콩국수는 아예 안 좋아해? 아니 왜 냉면 육수를 부어 먹으면 참 맛있었는데 왜 저게 두유를 음료수를 부어 먹는 거예요? 거의 밥에 아침 햇살 말아먹는 그런 느낌이라서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안 됐어. 그러면 일단 만두부터 먹읍시다. 좀 손 떨리는 거지 아니지 지금? 먹어볼게요. 오 방금 깨봤어. 그게 어디야? 와 생각해도 닭띠찜을 먹다가 지금부터 이 절은 우리가 접수한다. 여기 오야봉 나오라 그래. 이게 속세구나. 아 이게 속세구나. 한 입? 한 입만 한 입 먹어. 아 너무 많은데? 일단 면 하나 먹어볼게요. 홀리 내가 진짜 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처음에도. 솔직히 있어. 말하면 바로 죽을 줄 알았어요. 여러가지가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지. 오지게 입는 거예요. 초반에 정말 안 빠지는 거야. 되게 많이 굶고 불규칙하게 먹고 대사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몸무게가 0.1, 0.2 계속 그 구간을 고치다가 사실 떨어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 떨어지기 시작한 기점이 뭐였냐면 하루에 몇 끼 정도 먹었어요. 몇 끼 먹었는데 아침은 8시, 점심 12시, 중간식 4시, 저녁 8시였어요. 살빼기 전에는 아 왜 내 키가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먹어도 살 빠져요. 물론 사람마다 프로셜이 다를 수 있는데 홀리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라고 권장을 할 수가 없는 근육량이 굉장히 많이 없는 스타일이었어요. 4시간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루에 4끼는 최소 챙겨 먹어라. 그리고 매 끼마다 탄수화물, 단백질 동량으로 넣어라 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볶음밥, 김치볶음 넣고 닭가슴살에 잡곡밥, 야채 약간 넣어서 볶아 먹어라 라고 좀 권장을 해줬는데 홀리가 귀찮대요.
쌤이 뭐 볶아 먹으라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뚱땡이들은 괜히 그런 거 먹으면 살 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거지. 이 반님께 비루한 창조물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밥을 다 치고 해야 돼요. 쌤이 하라는데. 알겠죠 여러분?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어떻게 했어? 뭘 어떻게 참아야지. 동생이 라면 끓여달라거든요. 와 진짜 너무 먹고 싶어. 진짜 못 참겠거든요. 그럼 어떻게 먹냐면 이렇게 신라면 안에 있는 버섯 있죠? 그거 하나를 집어먹어요. 신라면 안에 버섯이 있어요? 건더기 스프에 버섯 뿌리면 이만하거든요? 그러면 충분한 그 MSG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를 먹어요. 그 정도였어? 네. 대단한데? 근데 막날처럼 막 이게 막 퍼먹게 되지. 네, 맞아요. 통통하잖아요? 그럼 식욕이 참을 수가 없거든요. 막 입에 막 부어버리고 싶어요. 엄마들이 맨날 알토란이랑 황금알 이런 거 주고 뚱보견 있다고. 뚱보견 있네. 식욕이 주체가 안 된다고. 애들 엄마가 다 그런대요. 뚱보견 자기도 소리 들었다고 엄마. 처음에는 나가서 걸거나 뛰거나 뭐 이런 거 하라고 그러면 막 숨마신다면서요. 뚱뚱해서 진짜 천국 갈 뻔했어. 지금 아찔해 생각해도. 홀리가 초반에는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제가 운동을 왜 싫었냐면 저는 그냥 두부같이 흔한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아무 아픔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몸에. 초반에는 이런 운동 프로그램을 짜줬는데 이것조차도 잘 따라할지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운동하게 된 계기는 뭐예요? 나 셀카도 잘 나오고 화장 조금만 해도 눈도 커지더라고요. 바디워시도 적게 들고요. 그 소소한 재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한 15kg 뺀 줄 알겠어, 이 말만 들으면. 사실 어이가 없네, 말하고도. 아, 푸딩이 털처럼 쏙쏙 빠져야 될 텐데. 우리 지금 근데 점진적으로 잘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살이 이제 좀 더 빠진다? 그러면 하고 싶은 것들. 저 날씬이잖아요? 재수없다는 소리 들어보고 싶어. 뭔지 아시죠? 아, 나 배 나왔어, 이제. 아, 나 순대 먹고 모습에 너무 많이 나왔어. 살쪘어, 어떡해. 다음 주부터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완전 가죽 롱부츠 있잖아요. 완전 타이트한 거? 롱부츠에다가 한숨을 돌아낼 거예요. 왜? 마지막 처음에 시작할 때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다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일단 제가 뺄 때 그냥 같이 빼세요. 또 사람마다 몸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천천히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라는 게 항상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제보다 0.2 정도 늘었어. 지금 어떻게 보면 변화가 없는 거지. 처음에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 얻는 것이 없어서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을 믿고 꾸준히 나가주세요. 그러면 우리 홀리처럼 분명 재미를 느끼는 구간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막 운동이 재밌거나 그랬어요? 재밌어요. 오. 전 다이어트 하고 다 자라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다 자라는 애가 될 거예요. 완벽한 운동. 근데 원래 대현준이래요? 지가 엄지공주인 줄 아는 것 같은데. 아, 애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가 조그만 애기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예. 푸딩 인스타그램에 팔로우 해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아이디.